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린 마더스 클럽의 수자연 장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저희가 드디어 아는 형님을 접수하러 왔어요. 네. 데뷔한 지 바야흐로 한 9,372일 됐어요. 아까 동상 그 장혜진. 과거. 장혜진 이게 지금 몇 년 말이고. 동네 주민들도 못 알아보셔. 우리 세 가면 피자 박스 줘 봐. 제가 이제 우리 장혜진 언니께 예.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오늘 아는 형님 전화 온 소감 어떠셨나요? 너무 떨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예능이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봐 그리고 드라마 홍보하러 왔는데 홍보를 알차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놀다가 놓치지는 않을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깨알 같은 홍보. 깨알 같은 홍보. 저 수자연과의 연기 부분 어떠셨는지. 자연이랑 또 연기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수다 호흡이 더 좋은데. 그건 그런데 연기할 때도 이 호흡이 너무 좋아서 자연이랑 연기하면 이제 연기가 그냥 편안하게 되는 것 같아. 그지? 딱히 뭐 할 거 없어도 그냥 너랑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자 그럼 너도 오늘 안성님의 전화번호 소감 한마디 해. 아 나도 언니랑 마찬가지로 뭐 떨렸고 왜냐면 우리의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떨렸는데 또 오랜만에 또 이 아는 형님의 또 학생들을 만난 생각에 또 반가움에 설레기도 하고 저 그러면은 저 장혜진과의 연기 후 어땠나요? 나는 너무너무 아쉬웠어. 언니랑 더 많이 찍고 싶었는데 아니 너무 내가 그렇게 말했을 텐데 찍고 나는 연기 호흡도 좋았지만 우리의 또 수다 호흡이 이게 더 재밌는데 그 수다 호흡을 보일 수 있는 다음 작품에서 깨알 같은 진짜, 수다로 진짜 그러지. 아니 그 얘랑 연기를 하면 그냥 척하면 척 나오니까 뭐 특별히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툭툭툭툭 너무 캐릭터가 사실은 그 장혜진 씨의 언니의 캐릭터와 제 캐릭터가 완전 상반되는데 또 각자 분위기도 세. 그래서 이게 좀 부딪히는 싸우는 이게 재밌게 재밌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린 마더스 클럽의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 일단 추천이 나온다. 장혜진이 나온다. 이효은도 나온다. 김규리도 나오네. 지민형도 나오네. 어머나 어떡하지? 미리 살짝 기대를 드리면 여태까지 추자연과 이효원의 연기에서 보셨던 거의 다른 모습을 그동안과는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 나도 달라. 본인도 놀랐대매. 내 안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어. 감독님이 막 호랑이가 보인다고. 아. 그치. 거의 뭐 대사에 욕만 없었지 욕을 딱 들으면 거의 누아르 영화. 누누를 욕하고 있잖아. 누아르 영화. 되게 희열을 느끼면서 연기해. 맞아. 언니도 만만치 않잖아. 나는 항상 너한테 당하잖아. 그치. 씩씩거리면서 할 말 다 하는. 그 관전 포인트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아이들의 연기가 참 우리가 절로 고개를 숙여지게 할 만큼 우리 어린이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탁월하다는. 맞아, 맞아. 왜냐면 제목 자체가 마더스. 엄마가 있다는 건 분명히 그 엄마를 부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연기가 진짜 정말 터보부터 좀 현실, 좀 되게 리얼리티처럼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우리는 A팀, B팀이 없어. 원팀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촬영을 하고 있어. 촬영 감독님이랑 감독님이. 그래서 두 분이 정말 두 분이 촬영하기 전에 회의도 많이 하고 사전 조사도 많이 하고 해서 정말 완성의 그 작품을 보셨을 때는 정말 웰메이드를 보실 수 있다. 그러면 그린 마더스 클럽의 극중 캐릭터 변춘이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공통점은 실제 나도 애 엄마고 변춘이란 엄마가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되게 공통점이고 좀 카리스마도 있는 것도 공통점인 것 같은데 차이점은 내 교육관이랑 변춘이의 교육관은 좀 다른 것 같아. 맞아. 쉽지 않은 교육관이랑 변춘이의 교육관. 난 사실 나의 교육관은 약간 언니 역할의 교육관이라 좀 아이들이 순수하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그치, 되고 그치. 엄마랑 교감이 좀 더 쌓고 공부는 그 다음에 해도 된다. 언제든지. 난 우리 애가 공부 잘할까 걱정이야. 나 그 케어할 자신 없거든. 너무 잘해도 좀 힘들긴 하더라. 자기가 너무 공부 잘하면 엄마가 똑똑해야 되는데. 야, 너 3학년 때부터 문제가 달라져. 그린 마더스 클럽의 여러 역할 중에서 가장 혹시 부러운 인물이 있다면? 나는 민경이가 하는 윤주. 너무 매력적이지. 진짜. 매력도. 좀 연기하는 배우도 매력적이지만 그 역할도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둘이 찰떡했는데 내가 좀만 어렸어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될 정도로 진짜 너무 부러워. 맞아. 그 역할 되면. 그린 마더스 클럽 PR 10초. 엄마들의 우정과 갈등과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 그린마더스 클럽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JTBC 새 수목 드라마 4월 6일 수요일 10시 30분 첫 방송 꼭 본방사수 부탁드려요 여러분. 언니 얼마나 외운 거야 그거를 도대체. 아까 계속했어. 이제 누르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드라마 덕분에 또 이렇게 저희가 아는 형님에 와서 또 신나게 놀고 갈 수 있어서 되게 힐링이고요. 아는 형님도 잘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 드라마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아는 형님이 지금 저희가 가면 326회라는데 앞으로 400회, 500회 쭉 이어지길 바라고요. 첫방 본방사수 부탁드려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40분 아는 형님의 수자연 장혜진이 전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방사수! 예!